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우리가 이 조합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사실 저는 이 조합이, 이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된 것을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도 아마 뭐 여름? 네, 뭐 그 정도쯤에 알았는데 이 결과물은 굉장히 긴 시간 끝에 나온 것 같아요. 제 추측이 맞다면 말이죠. 바로 캄보디아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인 스투핀 영이 있죠. 스투핀 영은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캄보디안 피가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지금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반도나 트러스트 노바리 같은 트랙들이 히트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박재범 사장님, AOMG 하이뮤직의 CEO 박재범 사장님이 협업한 비디오 션업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박재범 씨의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촬영된 비디오라는 게 거의 맞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 있어요. 자, 안 그래도 특히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이 션업 비디오를 빨리 봐달라라는 요청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아니, 잊고 있었어, 한동안.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작업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는데 뭐 작업물이 나와야 말이지 안 나왔잖아요.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이거 비트 들을 때 아니 더 차차 비트라는 말이 들리는 거 보니까 하이뮤직의 또 공동 CEO인 차차 말론이 프로듀싱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협업으로 이렇게 새로운 음악이 이렇게 탄생이 된다니까 또 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들이 얼마나 또 쩌는 트랙을 만들었는지 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투핀 영과 제이팍이 함께한 Shut Up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둘이 이렇게 악수하는 것부터 겁나 멋있어요. 마치 그 두 명의 CEO가 이렇게 딱 악수하는 느낌? 오, 야. 아니 이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와, 스투핀 영과 제이팍이? 어, 말도 안 돼. 야. 이 제이팍은 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제이팍이라는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이뤄낸 아티스트예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 힙합에서는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허슬 킹으로 알려져 있어요. 킹 오브 허슬이야. 제이팍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마 힙합씬에서 찾기가 거의 힘들 거예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음악 작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피처링 제이 들어오는 것도 그 와중에 다 합니다. 정말 제이팍 피처링한 곡을 또 생각해보면 아마 수백 곡이 될 거예요. 한국 포함해서 전세계 포함하면 정말 많은 트랙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웬만한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제이팍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아티스트이자 CEO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게다가 락네이션이잖아. 말 다 했지 뭐. 이 가사에서는 소주 얘기 안 하나? 아, 오늘따라 이 비디오에서는 또 골드 롤렉스가 빛나고 있죠. 아. 저는 스투핏 영의 랩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팬이에요. 되게 약간 약간의 재치와 약간의 시니컬함과 약간의 그런 네스티함이 약간 잘 섞여져 있어가지고 절제된 랩을 뵀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BMW i8이죠? 아, 이거는 스투핀 형하고 제이파하고 랩이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좋다. 아, 스투핏 영의 제이팍 하면서 악수하는 거, 아, 기가 막힙니다. 아우, 저와 여러분들, 특히 캄보디아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이렇게 딱 되게 끈끈하게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또 이런 브라더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존나 멋있다 진짜. 아, 진짜 저는 제이팍이 뭐 해외 여러 아티스트들한테도 정말 많은 피처링한 걸 알고 있어요. 가끔씩 작업물들을 듣는데 러닝타임은 굉장히 짧지만 둘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제이팍도 그냥 자기 앨범이 아니고 피처링이더라도 랩을 그냥 대충 내뱉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뱉는 플로우가 또 인상적이었고, 스투핏 형은 또 약간 미국 본토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 래퍼잖아요. 오지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바이브들 있죠. 진짜 베기의 모습들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되게 시니컬하고 네스티한 랩 플로우로 툭툭 뱉는 게 진짜 멋있어. 제가 제이팍이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 같이 작업한 작업물 중에 사실 이 트랙이 제일 좀 도파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 이 조합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그냥 캔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다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정말 놀랐어요. 안 그래도 비디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하이어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출신의 아티스트 페레즈가 생각이 나죠. 참 이렇게 보면 제이팝 박재범 씨도 이렇게 캄보디안 아티스트들과의 약간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특히 저도 캄보디안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제 비디오를 많이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훈훈한 결과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캄보디아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이 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